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의자입니다. 의자 체어인데 우리가 백패킹 시에 사용하기 좋게 가볍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 메이커는 다들 아시는 헬리녹스에서 나온 체어고요.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그 헬리녹스에서 나온 체어 중에 그라운드 체어,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나온 모델입니다. 기존의 헬리녹스 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무게가 상당히 좀 무거웠어요. 한 700g에서 800g 사이, 그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이 제품은 약 400g 초반에 나온 제품이에요. 그 300g 차이가 생각보다 사는 시에는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몇년 동안 써본 뒤에 오늘 그 사용 후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420g. 뭐 부피도 뭐이 정도면 배낭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무게고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수납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배낭에 수납을 해왔고요.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분리하고 나면, 자, 이렇게, 자, 다리와, 이렇게 다리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앉는 부위, 천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질긴 메쉬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도 이렇게 앉았을 때, 좀 시원할 수 있게 이렇게 망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아주 시원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조립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리를 먼저 이렇게 여기 알루미늄 다리를 그냥 각 부위에 맞게끔 이렇게 체결하면 돼요. 이렇게 체결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 딱 넣게 되고요. 자, 화살표로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자,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조립을 할수 있고, 자, 이렇게 놔보면 이 부위가, 이쪽 부위가 다리가 오는 부위죠. 저쪽이 등받이고, 저쪽 긴 쪽이 등받이 부위고요. 이쪽이 등받이 부위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 메쉬망 같은 경우에는, 자, 헬리녹스 상표가, 양쪽에 있는데, 이렇게, 조립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먼저 조립하실 때는 그 앞쪽부터 이렇게 앞쪽부터 꼽으셔야 됩니다. 등쪽부터 이렇게 채우시면 상당히 결합하기가 힘들고요. 앞쪽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자, 등쪽인데요. 등쪽도, 자, 이렇게 앞쪽을 당기시고 등쪽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자, 하면, 자, 이렇게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주 잘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고요. 뭐 앉았을 때뭐 기존의 헬리녹스 체어보다는 조금 위치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쭉 펴서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등을 이제 여기 기대고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쭉 펴가지고 펴면서 다리를 꼬은 상태로 있는 게 제일 편하고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게 뒤로 이렇게 가끔씩 잘 넘어갈 때가 있어요. 뒤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 아래쪽 부위에 위쪽 부위가 땅에 닿는 부위인데 뭐 땅이 뭐 고르지 않다거나 진흙 같은 데 앉게 되면 이 부위가 푹 빠지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위가 조립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확실하게 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이 부위도 잘 조립 잘못됐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체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을 할수 있고 해체하는 방법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이쪽부터 자, 이렇게 빼버리시고 또 이쪽도 이렇게 떼버리시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떼버리고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 부위를 이렇게 접습니다. 접게 되고 다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위를 다 빼버리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게 해체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딱 고정된 부위가 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고정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 부위는 또 고정인데 고정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그홀 쪽으로 이렇게 밴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딱 보실 때 중심부 되는 부위를 놔두시고 그 양쪽에 있는 부위를 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게 해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천을 이렇게 돌돌돌 마시면 돼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편하시게 마시면 됩니다. 꼭뭐 어떻게 각을 잡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뭐좀잘 감싸지도록 이렇게 편하게 마신 다음에 기존 이제 수납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뭐 여성분이나 뭐 충분히 쉽게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케이스.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에다가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수납이 끝납니다. 이 체어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인데요. 과연 우리가 그 백패킹 시에 이 체어가 필요하냐? 이 부분도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 백패킹 시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데크라든가 주로 데크 쪽에 이제 백패킹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데크가 없다면 그 앉아있기가 조금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체어 하나 정도 구매하시게 되면 백패킹 하실 때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죠. 우리 흔히 말해서 이렇게 멍 때리기, 이렇게 뭐 지는 이렇게 노을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기상하셔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실 때, 일출을 보실 때 그때 이제 편하게 다리를 쭉 뻗고 사용하시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체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 아이템인데 그런 이게 무게가 상당히 이게 좀 우리 배낭 무게 중에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벼운 그라운드 체어 420g인데 이렇게 가벼운 체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상당히 이게 좀 부담이 좀 덜해요. 기존의 헬리녹스 원 체어인가요? 그 다리가 이거보다 긴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거의 뭐 파우치까지 하면 한 800g 좀 넘는 무게인데 거의 1kg 600 하던 무게다 보니까 거의 물한 병, 우리 1리터짜리 이제 날찐 물한병 정도 그
되는 무게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이 제품으로 갖고 나서는 조금 뭐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혼자 백패킹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고, 단체로 백패킹을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쉘터 안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할 때, 그때 뭐 남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낮은 포지션이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양만 다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다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양만 다리 형태로 앉아 있게 되면 그렇게 불편함 없이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서 본 바로는 뭐몇년 동안 아직까지 방출 안 되고 저한테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가격이 일반 헬리눅스보다는 조금 비싸게 제가 주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써본 바로는 괜찮다. 그리고 뭐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헬리눅스 원에 그 익숙하신 분들은 높이가 낮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벼움을 추가하다 보면 뭐그 정도 불편함은 감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헬리눅스 그라운드체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보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